저에게는 군대 동기인 장도팔이 있습니다. 도팔이가 이번에 뮤지컬 미숙한 옆 동물원의 여주인공을 맡았는데요. 영화에서는 심은아가 주인공이었는데 도팔이 가면 더 청순하겠죠?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. 당신의 그 눈빛이 당신 잠깐만 분장이 피부에 안 맞나 왜 이렇게 간지럽지? 도파리가 여기 이상한 사람이었어. 아이 깜짝이야. 야, 야, 어머 양승찬이 왔어.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왜? 야 이거 미술관념 동물 이거 심은아 아니었어? 저기 미술관념 동물원에 간 시저야. 내가 시저 역할이야. 야 세상에 난 시저가 암컷인지 나 오늘 알았다. 야 네 이거 꼬라지를 봐 이게 뭐야? 왜? 뭐 이쁘기만 한데. 응? 뭐야 너? 뭘 뭐야 연예인이지. 와 진짜 대박이다. 야 이렇게 무슨 팬이 생기겠냐 너 이거? 야 팬이 뭐가 중요하냐? 우리 준수 씨가 야 이만큼 편지 써가지고 내 팬처럼 이렇게. 와 주봐 이거 뭐라 쓴 거야 가보자. 아이 미쳤나? 가만히 있어봐. 아이 가만히 있어. 이거 어디 볼라고 내가 이거 사랑하는 도현 씨. 오늘도 하루하루 도현 씨란 생각하면 온몸이 저려와요. 이 저림은 팔저림에 사실. 됐다 이 알마. TVN, TV10 즐거움의 시작 TVN.